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 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9월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가는 9월의 마지막 주말, 9월 28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각도기입니다. 들판이 이제 모두 다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 뒤에 편의 벼는 안 보이겠지만 아직 좀 파랗고요. 요 앞에는 좀 놀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 벼를 보여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절은 수확의 계절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가능성을 엿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네, 아시아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어디에게? 중국과 한국에게. 네, 물론 어제 중국은 강세였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한국 수급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국에서 어제 오랜만에 나타나지 않고 매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끼고 있어요. 이거 중국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70달러대 하던 알리바바가 107달러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알리바바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금 중국 ADR이 미국에서 상장된 ADR이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연속적으로 4%, 5%, 7%씩 막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48시간 동안 미국 투자자들이 회의를 나누었던 중국에 대한 회의가 1년 내내 중국에 대해서 나누었던 회의 시간보다 훨씬 길다는 이야기를 골드만삭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난 48시간 동안 이거 중국 투자해야 돼? 중국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정책은 뭐야? 뭐가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훨씬 더 지난 1년간 했던 것보다 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투자자들, 중국에 대한 포모 발생하다. 네, 이게 오늘자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고 워낙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여전히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까지는 가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거 지금은 전문 투자자들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은 여기서 추가로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주가가 더 오르면 관심을 서서히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빨리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중국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권시우와 저녁 그 중국 오후에 마감을 하면서 약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단숨에 바닥에서부터 약 20% 지수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20% 오르면 종목은 40%, 60% 오르는 게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0달러대짜리가 107달러까지 올랐어요.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것도 중국의 대표주가 말이죠. 자, 그 흐름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달러화 가치가 14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찍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통화들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강한 통화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계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의 총리로 취임되었죠. 그러면서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었는데요. 이분의 그동안에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 엔화 강세가 되는 게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그 앞선 총리가 진행했었던 견고한 임금 성장과 소비 지원을 위한 조치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과거 이제 했던 그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속도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다. 일본의 통화 정책 정상화는 뭐죠? 네, 마이너스 금리 이런 비정상적인 거를 깨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도달하면 거기에 맞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이분이 했던 얘기를 감안해보면 1번은 나갈 것이다. 그러면 1번 엔화는 강세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1번 엔화에 대해 약세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의 태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뒷단에서 총리님, 저기 미국 형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죠? 미국 형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또 다르죠. 일본 국민이
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다른 얘기 안 하고 순종적으로 있는 것처럼 일본 안에는 강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인정해주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미국이 세게 얘기하면 일본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러긴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리가 올라야 된다는 걸 미국이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엔화는 강세를 향해 갈 건데 여기에다 추가로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7위안 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조금 며칠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는 6.9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급하게 7이 깨진 다음에 7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와 가치는 전일보다 조금 더 떨어졌고요. 장중에는 100.2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00.41을 기록을 하고 있고 원화 환율도 드디어 1310원까지 떨어지면서 곧 1300원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주 올해 들어와서는 가장 강세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1300원 깨지고 내려간다면.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해지는 거죠. 자, 이런 정도면 과거 같았으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 귀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내내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GDP가 약 한 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중국이 원하는 바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치인 5% 달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한 1%포인트는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4분기, 한 분기 동안 그냥 가열차게 올려야 되는데 이 정도의 돈풀기라면 일정 부분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의 그림자가 오늘 굉장히 짙게 드리운 날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물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가장 신뢰하고 있다고 알려진 소비 물가지수인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또 전월 대비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히 전월 대비로는 0.1% 수준의 근원 그리고 일반 PCE 지수 전월비가 0.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상했던 0.2보다도 낮고 지난번에 기록했던 것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은 안정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지난번에 비컷은 이 물가 지수 흐름을 보건데 뭐 적절한 그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그다지 나쁘지 않네요. 미시건대 소비자 평가 지수 매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올라갔습니다. 한때 막 떨어지던 이것들이 소비자 기대 지수도 올라갔고 심리 지수도 올라갔고 평가 지수도 올라갔어요. 모두가 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의 태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PCE 지수 하단으로 나온 개인 지출 좀 줄긴 했습니다. 0.5에서 0.2로 전월비가 개인 소득도 조금 줄었어요. 0.3에서 0.2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장 국면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안정되는데 그러면 뭐냐 네,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정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채권시장은 강세로 받았습니다. 강세가 조금 큰 폭으로 평소보다는 요즘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채권시장이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약세가 됐던 걸 한꺼번에 돌리면서 강세 마감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퍼센테이지 하나하나는 월요일날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 그 지표들이 나왔는데 유럽하고 프랑스 뭐 이런 쪽은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프랑스에.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전월비 그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내리는 그런 흐름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물가 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는 반등을 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금값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숨고르기 하는 국면, 그리고 금이 떨어지니까 은도 좀 떨어졌고
그 구리도 떨어졌습니다. 니켈은 반면에 올랐고요. 그 유가 관련해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불이 붙는다라고 보여지면 그땐 유가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서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의 일부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고,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유가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뼈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부양책을 가동을 했고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움직임이 시작됐으니 이것들이 실제로 반영될 때까지는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나 항상 자본시장은 그 2-3개월 후의 흐름을 예상하고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갖고 다른 주식들은 그동안에 너무 올라서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최근에 가열차게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1%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쉬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과연 달러 약세가 기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통화는 약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조적 강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달러를 든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보유 편향적으로는 뭐 옛날 같았으면 아시아 왔으니까 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단 한국은 조금 그림자 지역에 있네요. 그전에는 일본이 좋았고, 그전에 이 미국이 좋았고, 지금은 갑자기 중국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짤이 이런 짤이 돌죠. 그럼 한국 주식 팔고 이제 중국 가야 되겠네. 이런 짤이 돌고 있어. 아, 참 안타까워. 네. 그래서 뭐 한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그냥 잔잔하게 그동안에 며칠간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몇 주 연속 올랐고 지난 7주간의 흐름에서 6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숨고르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격이 뭐 그렇게 싸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상하이 지수가 18%나 급등을 했고 홍콩 지수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그 월봉 차트 보시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나 그 옛날에 그 알리바바 그 200달러에서 거래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107달러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게 되면은 한국은 또 소외될 수도 있어. 아이씨. 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 채널의 중국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드린 우리 관슈의 노고로 인해서 가장 빨리 전해드린 채널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시는 중국 소식은 저희한테 들은 게 제일 빠른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전을 드디어 시작됐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시중에서 느끼는 중국 시장 강세는 훨씬 타이밍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들이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얘기 곧 하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중국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소식을 들었으니까 의외로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중국이. 그리고 과거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얘네들 2013년, 15년, 그 사이 15년 때 있었던 월봉 차트, 그 다음에 과거 2007년 전에 있었던 월봉 차트 보시면 한번 올렸다면 미친 듯이 올립니다. 지금 올린 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때 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자. 근데 우리는 이제 걱정이 벌써 뭐냐면, 야, 그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 죽었잖아,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많이 오르진 않았다. 오늘은 뭐 미국 마감에서 중국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아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라는 애국가 가사가 생각날 정도로 하늘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기 조금 더 있으면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딱 긴팔 입으니까 시원하고 참 좋아요, 쾌적하고. 그래서 이 쾌적한 시점, 계절이 왔습니다. 주식만 따라오려면 완전 원더풀인데 말이죠. 올라오겠죠.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